오늘은 황해수의 주력 종목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황해수 차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이제 주력 종목 공개해 주시죠. 오늘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그리고 SK판과 ABL 바이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제약바이오가 최근에는 뭐 암학회에 대한 기대감들도 있고요, 정책에 대한 수혜도 안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 포인트 어디로 보고 계세요? 우선은 삼성바이오로직스부터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그 최근에 그 4공장 착공 이전부터 계속해서 어떤 빅파마들의 수주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 왔고, 이에 따라 작년에 이어 올해 같은 경우도 꾸준한 매출과 영업이익 성장이 전망된다라는 점에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올해 초 그 바이오젠이 보유한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 50%를 양수 결정을 하면서 이제는 그 신약 파이프라인에 신약 개발 파이프라인까지 성장 동력으로 갖추게 됐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에 어떤 그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감 그리고 원자재 가격 상승과 함께 이제는 이런 그 공급망 체인에 영향을 받지 않는 성장 섹터에 조금씩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서 가장 그 큰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제약바이오 섹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실적 성장이 기대되는 종목, 그리고 여기서 그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 올해 그 향후 미국에서 9공장까지 공장 건립이 계획 중이라는 점에서 성장 모멘텀이 뚜렷한 방향성을 가진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ABL 바이오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작년 그 사노피와의 기술 이전, 대규모 기술 이전을 실행한 이후에 이에 대한 어떤 계약금에 대한 그 입금될 것이나 우려감이 있었지만, 올해 1분기까지 약 900억 원 이상의 그 계약금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는 점이 우호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기술 이전된 파킨슨 치료제 ABL-301이 하반기에 일상이 신청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추가적으로 약 540억을 추가적인 유입이 전망된다라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런 빅파마의 기술 이전 이후에 어떤 빅들의 선순환이 올해 같은 경우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어떤 빅파마 기술 이전 레퍼런스는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면서 사노피와의 공동 연구를 계속해서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 이후에도 추가적인 기술 이전이 꾸준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4월 학회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그 단기적인 모멘텀도 유효하다라는 점이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